블랙핑크를 빼고 얘네로 바꿔야 돼요. 아이고. 이번에 진짜 너무 많아서 오늘 이제 세일 시작하는 날이어가지고 매장 대피 다시 하고 포스터 붙이고 광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에 글 올리고 인스타 업로드하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하니까 지금 벌써 2시 반이에요. 4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. 대박이다. 오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컬러 렌즈를 꼈는데 스페니쉬였거든요. 여기 동태눈 같아. 어색하다. 그리고 그 신상 케이스?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여름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랑 이렇게 있어요. 이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여름 한정으로만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한창 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? 여기 이미 여기 프린팅 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썸머 컬렉션, 오렌즈, 뭐 헬스, BTS 아이 스타일링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색깔은 제 취향은 블루. 안에도 케이스가 아주 그냥 형광형광한 색깔이에요. 색깔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집게. 찌개가 조금 뭔가 끝부분이 약간 고무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쫀득쫀득하니 이 찌개 마음에 들어요. 신상 케이스는 이렇게 있습니다. 이번에 행사할 때 5등이 되면 이 네온 케이스를 받을 수 있어요. 아마 5등이 제일 많이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. 이제 밥 먹어야겠다.
어찌 갔지? 이러면 아 너무 오랜만이야. 너무 오랜만이야. 미쳤어. 다시 다시 아. 저번에 한번 먹고? 맨 처음에 1시간 반 기다렸나? 9시 근데 기다릴 가치가 있어. 오늘 소스가 좀 맛있어. 아 그리고 약간 양이 더 많아. 그런가? 맛있어. 너도 우리 오늘 커플이야? 너 어디서 사셨어요? 난 사실 이 색깔 사고 싶었거든. 자라에서 샀습니다. 자라. 그래. 맞지. 9년도 상품이. 그치 그치. 최근 거 아니지? 큰 거 이런 것도. 철원에서 수경 재배로 키운 와사비로 만든 짱아찌. 그 묵은지를 사먹으러. 이 강즐겨라는 막걸리가 진짜 힙하거든. 근데 이거 막걸리 만드는 업장이 여기 근처인데 먹어볼 똑같은 건데 이거 막 진짜 특이. 이거 막걸리 맛이 안 나. 힙한 막걸리 한번 먹어보자. 뭐 히비스커스랑 뭐? 와 이거 똠양꿍보다 특이한데? 그게 이름이 뭐였다고요? 골 쭈꾸미 쭈꾸미 뭐요? 쭈꾸미 아구마 편차입니다. 얘는 되게 피곤할 것 같고 이해 못해서 피곤할 것 같아. 저렇게 발랄하게? 아 괜찮아 막걸리들 그런 느낌이고 막걸리 같기는 해. 약간 그 기본 베이스는 막걸리인데 뭔가 거기 약간 크림 맛이 나. 뭐라고 하면 되겠네. 약간 난 과연 이거의 맛은 어때? 소주야? 다음에 소주. 근데 왜 이렇게 그럴 것 같아? 야 냄새가 진짜 맛있어. 냄새가 소주인데? 약간 봉골레인데 맛있지? 와우 와우. 이게 여기 분장재 2가 개봉 할 때 그 이거 말고 대형 개봉 중심으로 짠. 야 이걸로 구매랑 다시 나 다시 기록 봐드릴까요? 잠시만요. 번호 뒷자리랑 성함이요. 작년 7월 도수가 마지막인데 안경은 그대로예요. 그렇게 좀 해드릴까요?
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한쪽만 그렸는데 왔으면 진짜 너무너무 창피할 뻔했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냐? 볶음 짬뽕입니다. 지금 이거 일주일 만에 세 번째 먹고 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손님이 오기 전에 빠르게 먹자. 먹자, 먹자.
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세척하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. 정립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공복에 먹으라는 말은 없네, 딱히. 이거는 집에 가져다 놓고, 여기는 여기서 먹어야 될 것 같아. 레몬 맛이 나지? 근데 녹차 맛이 안 나고, 느끼한 레몬 맛이 나요. 때려붓고 어묵만 마지막에.
과일로 좀 짜볼까? 응. 너무 매운데? 고추 크림 좋아.